화이팅! 아름다운 인화가 된 그녀들의 환상적인 수정 데이트. 이렇게 날 뜯어먹을지도 몰라. 싱글의 밤을 더욱 뜨겁게 그녀들을 춤추게 한 신나는 비치 클럽과 낭만적이고 럭셔리한 디너 파티까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여유로움을 한껏 만끽 중인 밤비와 가이. 아름다운 인어가 된 그녀들의 환상적인 수중 데이트. 이렇게 날 뜯어먹을지도 몰라. 싱글의 밤을 더욱 뜨겁게 그녀들을 춤추게 한 신나는 비치 클럽과 낭만적이고 럭셔리한 디너 파티까지 채널 고정. 필리핀 전통대 방카를 이용한 호핑 투어. 세부 해양 레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 올랑고 섬 일대에서 즐기는 스노클링과 바다 낚시, 그리고 환상의 시푸드까지 풀코스로 즐기는 바다 여행. 우리 어쨌든 세부 왔으니까 코핑턴을 해야지 우리 다 같이. 그렇지. 코핑은 좀 재밌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맨날 똑같아. 여기는 어디? 오프닝. 우리는 세부. 코핑 투어 말고 코핑 투어 가자. 가자 가자. 코핑 투어. 지금 코핑. 해파리는 없나요? 해파리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없어요. 어,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저도 촬영 갔는데 잠깐 들어갔는데 해파리한테 쏘여가지고 사람들이 난리 났었거든요.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 너가 알아가지고 왔잖아. 얘기해줘, 우리 시청자들한테. 어? 아니, 난 몰랐는데 그 현지인 오줌으로 그걸 해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오줌으로. 이런 오줌이 약간 알콜 이런 소독이 돼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와, 저분은 일광욕 하시네, 저분. 난 좀 부러워. 나 알콜 입고 싶다. 현지. 여기가 스노클링 포인트인데 여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니모도 있고 니모 그리고 또 스트라이프 열대요 그게 많더라고. 어, 그래서 우리 쓰고 하는 거야. 우리 이제 이거 쓰고 하는 거야 드디어. 살균 세척기 좀 주세요. 살균 세척 바닷물로. 어, 바닷물로 해요? 네. 오. 어차피 바닷물 들어가지 되는구나. 침을 뱉어야 된다는데? 어디다가 들어가? 여기다. 왜 그래야지 이게 들어갈, 어, 들어갈 때 자기 거 침 뱉고 그리고 헹군 다음에 그러고 쓰면 습기가 안 찬대. 오, 아는 것도 있네요. 예. 아, 지금 이거 하나 있어요. 물에 들어가기 전 스노클에 침을 뱉어주면 김서림을 해결할 수 있어. 또한 물속에선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 이 정도면 됐나요? 네. 네. 코가 참 높으시네요. 연모 씨 오늘 성형외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코가. 네. 오, 떨립니다. 제가 물속에서 생사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함께! 대박 짜다. 진짜 짜. 어. 엄청 짜. 일단 물이. 야, 물이 너무 짜. 어. 근데 진짜 물에 떠있기는 더 이렇게 쉬운 것 같아. 열대어들과 사라지겠어. 여기 열대어들 다 모였어. 귀여워, 처음에. 그런데 왜.
너무 따가워요. 짜서요. 꼭 깨끗한 물로 한번 이렇게 헹궈주세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아프다. 날 좋아. 엄청 좋아요. 물고기들도 엄청 많고 열대어들이 사이즈가 요만한 거부터 막 이만한 진짜 그냥 저희가 생선구이 해먹는 그런 것도 안에 있고요. 너무 재밌어요. 아, 짱이야. 내가 왜 이걸 여태까지 안 해봤지? 완전 재밌고. 아, 처음부터 구역조끼 입지 말걸. 아, 완전 후회돼. 근데 완전 이거 강추예요. 강추. 세상에 우리만 떠 있는 것 같아 아까. 진짜 차가워. 진짜 차가워. 진짜 시원해. 약간 닭 떨어졌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약간 당이 보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 구름봐. 완전 그림 같아. 아, 나 너무 행복해. Close your eyes. Trust me. 막탄에서 배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올랑구 섬. 현지인들이 직접 준비한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야. 여기가 바로 올랑구 섬입니다. 올랑구 올랑가 몰라. 올랑가 몰라. 파도 파도 젠틀맨. 우리 앞에 이게 뭔가요? 우리 먹어도 되나요? 아니, 해산물 이렇게 많네. 이거 뭐야? 꽃게 봐. 이게 집게 큰 게 동남아에서만 먹을 수 있대. 아, 이렇게 큰 거? 근데 진짜 크다, 이거는. 이거 소라도 있어. 소라 짱이다. 이거 이름이 뭐게? 이거? 소라. 이런 씨앙. 이런 씨앙. 씨앙. 씨앙이야, 이름이. 씨앙. 오, 정말? 씨앙.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빼? 나는 고추장 한번 먹어볼까? 소라이다. 씨앙 맛이 어떤지 올린가 몰라. 올랑가구나, 올랑가. 맛있어? 응. 전복이래. 너무 맛있어. 이거? 이렇게 사람들은 전복을 안 먹어서 남아 돌아요. 진짜요? 우와! 봤어? 참 신기하다. 살 봐. 살. 이거 꽃게 튀김인가 봐. 꽃게 너무 맛있다. 장난 아니야. 대박이야. 우리 은근히 세부 여행 되게 럭셔리하게 즐기고 있다. 그렇죠. 패키지로. 그치? 아니, 오늘 호핑 투어 했는데 어땠어, 언니? 난 너무 좋아. 난 바다가 너무너무 좋아. 깝깝한 느낌도 없고. 나 너무 재밌었어,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 나는 진짜 짜봤자 예쁜 거 생각하고 들어왔거든? 진짜 짜지. 얼굴이 따가워. 나도 따가워. 모든 게 소독이 됐어, 내 몸이. 그니까. 정말 짜더라고. 근데 너무 재밌었죠, 오빠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었는데. 확실히 이런 여행은 여자들이 좋아하잖아. 20, 30대 여성들이요. 비리로 웃어서. 세브로 웃어서. 웃어서. 여러분. 웰컴. 세브르. 에메랄드빛 바다와 함께한 피크닉의 마무리. 맛있는 해산물과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올랑구 섬에서의 달콤한 휴식은 뷰티풀 데이즈 MC들의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될 거야. 와, 클럽인데? 와, 클럽이다. Yo. 대박이다, 여기. Yo, yo, yo. 우리 야외에서 발 마사지 받나봐. 오, 예. 저거가 뒤에 봐지 클럽인 것 같아. 우리 이따 저기 가는 거야? 네. 가야지. 오, 오, 아, 좋아, 좋아. 발 마사지 와. 좋아요. 야외 사는 게 좋다. 응, 야외 사는 게 좋다. Is that oil? Yes. 오일 향 너무 좋아. 오일이야? 이거 뭘까? What kind of oil is this? It's a what?
Wild mint. Wild mint. Oh, it's a mint. 아, okay. 민트. 민트. 오, 시끄럽겠어. 발 마사지 받으러 갈 때 되게 현명한 선택이 뭔지 알아? 나나 오늘 가희처럼 버튼 다운 셔츠 있지? 셔츠를 입으면 그냥 버튼만 풀러서 딱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왜 이거 그냥 풀러다 이렇게 벗으면 돼? 풀러다 벗어도 되죠, 뭐. 나도 그 생각으로 셔츠를 입었지, 오늘. 풀러다. 나도 그랬지. 오케이. Thank you. 난 뭘 받아야 돼? 제일 좋은 마사지. 오케이. 난 What about Hillot? Hillot? Hillot. Hillot, that is our traditional Filipino massage. I'll take that. And then the second one. 난 그걸로 하겠어요. And what about you, Dami? 난 오일 말고 난 스포츠 마사지 받아. Okay, then I'll get a sports massage. Thank you so much. 가자, 얘들아. 아싸, 이제 몸 바디 받는다. 바디 받는다. 나는 Hillot. Hillot. 나. 힐롯 무슨 성경 인물 이름 같지 않아? 힐롯. 나는 아디 굉장해 지금. 진짜? 와 시원해. 팔 꺾기 시작했어. 와 진짜 시원하다. 혀를 다 누르니까. 어 시원해 시원해.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하니까 시원시원해. 언니께 진짜 특이할 것 같아요, 왠지. 필리핀에만 있대잖아. What is the next massage? Glass cupping. Glass cupping. 아, 컵으로. 아까 그 부항 뜨는 것처럼 올렸는 거. 올렸다고. 생강 올렸다. 생강? 어. 생강을 왜 올려? 생강. 오, 생강. Glass cupping. 왜 털을 올려? Muscle tension. 털! 어, 킹콩털 있잖아, 이불에 들어가는 거. 여기다 불 붙여? 어? 불 붙이지? 얇게 저는 생강 위 작은 솜이 순간 압력을 만들어 근육통을 없애준다고. 나 무서워. 근육 가면서 가면 이제 붙인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와. 와. 뜨거워? 꺼졌어 바로. 우와 대박. 부항초